울산시는 지역 대표 축제를 시작으로 문화도시와 꿀잼 도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는 구상입니다. 김두겸 시장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참 좋고 좋은 날입니다. 2024 장미축제 오늘 개막식인데 정말 많은 인파가 오셨습니다. 매년 좀 새로워지는 것 같은데 올해 축제만의 어떤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이미 장미축제는 전국적으로 많이 인기 있는 그런 축제인데요. 올해도 변함없이 장미축제를 착실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꿈의 도시 울산을 상징하는 축제로 기획을 했는데요. 그래서 축제장도 꿈과 희망의 공간인 테마파크처럼 꾸며봤습니다. 장미 공주하고 친구들 그런 캐릭터를 새롭게 만들어서 축제에 스토리텔링을 하였고요. 이야기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행복의 상징 해정목마도 설치를 했습니다. 원래 핀 꽃이 300만 송이 장미를 감상하면서 아름답고 환상적인 경험할 수 있는 꿈의 축제로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많은 시민들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해마다 성장하고 변화하는 축제가 이 문화도시 울산의 상징으로 보이는데요. 이 밖에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저희 시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하는 거하고 또 하나의 축은 문화의 축을 투트랩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기업은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은 이제 문화, 이 문화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데, 사실 문화라면은 이 소소한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 좀 여유있고, 또 뭔가 좀 이렇게 풍요로운 그런 걸 만들려면은 내 주변에, 생활 주변에 시민들이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 그런 곳을 조성을 해 나갈 생각이에요. 또 하나는 여가 공간을 마련하는 공연장이란 전시장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문화 공간을 만드는 데 저희들 주력을 할 생각인데요. 그 일원으로 이번에 이제 대학강에 대규모 약 3,500석의 대공연장을 지금 건립할 생각인데요. 이왕 만들면은 초인류로 만들 생각입니다. 인류로 만들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고, 1위로 만드는 국내 사람이 올 것이고, 3위로 만든다면은 그 지역민들이 찾아오는 건데, 저희들 이미 계획하는 것은 초1위로 세계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잘 문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고, 과거에 또 우리 학성공원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때는 거기 학성공원 자체가 물길이 있습니다. 대학원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걸 복원을 해서 학성공원 주변을 해서 수상택시도 다니고 물길을 복원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화공간을 만들어 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의 새로운 또 이미지, 체류형 관광을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행복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어떤 체감형 정책들 많이 기대를 하실 것 같거든요. 울산만의 사업, 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펼치실 건지도 덧붙여 주십시오.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뭐 마른 부자 도시이지만 사실은 내면을 보면 아직까지 늘 배고픈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중에 너무 대기업 큰 것만 이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작은 데는 우리가 소홀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전국이 안 하는 오케이 생활 민원이라든지 베스트 민원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오케이 같은 경우는 이동이 가능한 전자제품이라든지 가전에 필요한 그런 모든 제품을 가져오면 고쳐주고 수리해주고, 버리면은 쓰레기가 되는데 다시 재활용하면은 그 얼마나 재활용품으로서 자원이 되겠습니까? 그런 정책. 이동이 불가능한 부분은 집에 고정되어 있는 거는 집을 직접 찾아가서 우리가 고쳐주는 그야말로 납세자 권리 찾기 운동. 가난한 사람한테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특히 현재 정부에서는 아이들 낳는데 굉장히 우리가 인구 절벽에 대한 고민을 하고 정책을 많이 수리를 받는데 광역시는 최초로 우리 울산시가 아이 돌봄, 24시간 아이 돌봄 센터도 울산에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수혜를 보고 5개국은 또 계속 늘려갈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산업수도 울산의 이 경제 활성화 정책 방향을 말씀해 주시죠.
잘 살아야 돼. 예, 잘 살기 위해서는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특히 울산의 특징은 이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기업 유치에 저희들 전력을 다할 겁니다. 그럼 유치하려면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해줘야 되는데 네. 거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린벨트 이용해서 좀 상값에 기업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조성을 해준다든지 또 기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적 규제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울산을 만드는 데 전력을 할 것이고요. 저희들 울산은 뭘, 무슨 열매를 따먹느냐. 바로 고급 일자리를 우리는 챙길 것입니다. 그래서 네. 울산이 일자리 바다가 될 수 있도록 기업 유치에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오늘 입고 오신 복장도 기업 현장에서 입고 계신 그런 옷을 또 입고 오셔서 예, 예, 예. 그런 마음이 좀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자랑스러운 산업수도인 만큼 예. 울산이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상징하는 그 근로자 복을 예. 시장이 당당하고 자부심 있게 옷을 입고 다닙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두겸 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